무엇일까요? 안녕하세요. 전 명미라고 합니다. 조금 바라보고 있었어요. 창밖에는 멋진 산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. 걱정만 하고 있는 명미.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부모님은 철수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없었고. 철수야, 안녕? 마치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잘 맞추는지 선생님이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이번 주 누굴까? 그렇죠. 어깨 친구. 자, 받아보기죠. 받아보기. 자, 받아보고 오래 사는 게 특징입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포유류에 속합니다. 왜냐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번 친구는 먹으면 뚱뚱해집니다. 자, 이 친구.